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뒷부분 법률이죠. 뒷부분 하위법률도 다 해야 됩니다. 하위법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나올 부분만 다 할게요. 하위법들은 뭐 펼쳐서 공부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288페이지 하위법입니다. 뒷부분들 딱 나올 부분만 선별해서 오늘 전체적인 내용 다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요, 2장이죠. 아, 촉진법이냐, 촉진법. 촉진법 뉴타운사업법이죠. 288페이지입니다. 뉴타운사업 한 문제 납니다. 한 문제. 그래서 뉴타운이라고 뉴타운. 뉴타운이라고 부르는 사업입니다. 뉴타운이라고 부르는 이 사업이 법의 명칭입니다. 명칭은요, 도시 재정비, 재정비, 재정비 촉진한다 해서 촉진사업이라고 부릅니다. 도시 재정비, 도시 재정비 좀 크게 하는 사업입니다. 크게, 크게 하는 사업입니다. 크게. 이 정비사업보다 정비사업, 정비사업보다 훨씬 큽니다. 훨씬 더 큰, 거대한 어떤 사업 말합니다. 크게 장소를 정할 때 뭐 엄청 크게 정합니다. 이 사업을 합니다. 이 사업하는 장소가 어디냐 부를 때요, 도시 재정비, 재정비, 촉진지구입니다. 촉진지구, 촉진지구라는 장소를 정합니다. 지구, 요 내에서 이 사업을 합니다. 일명 저 뉴타운 사업지구, 뉴타운 사업지구다 부르는 것이 바로 요겁니다. 요거 뉴타운 사업지구라 부르는 것이 재정비, 촉진지구라 부릅니다. 촉진지구, 이 사업을 합니다. 요 사업은요, 요 사업도 있습니다. 요 사업 보시면 그 성격이 있습니다. 성격이. 성격 보시면 처음입니다. 처음에. 처음 보시면 있습니다. 주거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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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지형입니다. 주거지형. 사업이 있습니다. 주거지형. 그리고 또 있습니다. 상업적 등에서 하는 중심지형, 중심지형, 중심지형 사업이 있습니다. 또 하나 보시면 3점입니다. 고밀복합형, 고밀복합형 사업이다. 세 가지 방식으로 합니다. 사업 방식. 이쪽은요, 주택이죠. 주택 중심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쪽은 중심이다. 상업적입니다. 상업적. 상업적, 공업적.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또 고밀은요, 역세권 인근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주거지 중심이에요. 주거지역. 그 다음에 상업지역 등에서 중심지형. 그 다음에 역세권 인근에서의 고밀복합형 세 가지로 나눕니다. 주거지형. 중심지형 또 고밀복합형 나눠서 사업을 이루어집니다. 좀 크게 장소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세요. 오른 페이지 가운데 봅니다. 할 때 좀 커야 됩니다. 그래서 주거지형은 면적이 큽니다. 커요. 최소한 50만 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이 나와야 됩니다. 큽니다. 중심지형은 상업지역이죠. 그래서 20만 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해서 합니다. 고요. 고밀은요, 10만 이상으로 정한다 해서 면적을 첫 번째 딱 외워주십시오. 주거지형은 50만, 중심지형은 20만, 고밀복합은 10만 이상의 면적이 기본 필요하다 하고 알아주십시오. 그런데요, 요 지역입니다. 어디냐 하면 저기 인구가 150만 명 안 되는 이런 시입니다. 울산, 또 보시면 저기 뭐 많습니다. 저기 수원시 등이 다 120만 좀 됩니다. 요러한 곳은요, 주거지형에서만 40만으로 완화시켜준다라고 합니다. 해요. 또 인구가 100만 명 안 되는 시가 또 많죠. 100만 명, 청주도 여기 포함되겠죠. 100만 명 안 되는 시다. 100만 명 안 되는 시가 또 많이 있습니다. 이쪽은요, 주거지형일 때는 30만으로 이 중심지형은요, 15만 이렇게 완화시켜준다랍니다. 계속 기본 면적입니다. 주거지형 50만, 중심지형 20만, 거기는 10만인데요. 그런데요, 이것이 150만 명 안 되는 시는 주거지형이 40만이다. 또 보시면 100만 명이 안 되는 시는요, 주거지형이 30만과 중심은 15만 이렇게 구분되어서 장수를 결정을 딱 합니다. 면적을 첫 번째 딱 외워주세요. 면적은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보시면 지정 요건에서 보시면 아까 박스하고 박스 바로 위에 나옵니다. 그것을 딱 외워주세요. 자, 또 하나 됐습니다. 고밀. 이건요, 있습니다. 역세권에서요. 역세권에서 500m 안에 위치됩니다. 그래서 고밀복합은 역세권에서 500m 안에 위치한다. 이것도 같이 전체를 다 보십시오. 그래서 이것 딱 보십시오. 이렇게 딱 보시고 다시 밑에, 왼쪽입니다. 왼쪽 가세요. 촉진사업이 있습니다. 촉진사업. 전체 큽니다. 아주 커요. 장소 큽니다. 거대한 장소에서 사업을 이렇게 합니다. 큰 사업에서 합니다. 큰 사업을 정해서 이렇게 관리하면서 사업을 딱 합니다. 그런데요, 보시면 전체는 촉진지구 큽니다. 크지만 그 안에 보시면 다시 1블록, 또 2구역, 뭐 3구역 계세요. 안에 보시면 또 많은 사업장이 또 같이 동시에 다립니다. 큰 장, 총괄적으로 관리하지만 별도 사업장들이 동시에 펼쳐집니다. 많은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는 관리하지만 안에 별도의 사업들이 쫙 있습니다. 이 사업들을 다 합쳐가지고 촉진 사업이다. 다 합쳐서 말합니다. 그래서 이 촉진 사업을 하는 촉진 지구 거대한 장소 안에서 개별적 각기 다른 사업들을 합니다. 이걸 뭉쳐가지고 촉진 사업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업이 무엇이냐 보시면 왼쪽 제일 밑에 있습니다. 보시면요. 자, 어떤 곳이냐. 요 안에 보시면요. 어떤 곳은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합니다. 예. 이쪽은 또 보니까요, 주택 재개발 사업도 합니다. 해요. 또 어떤 곳은요, 아파트 재건축 사업도 같이 이루어집니다. 또요, 전체를 딱 결정합니다. 하다 보니까 옛날 시장 정비 사업도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또 빈 땅이 보여요. 빈 땅이 보여요. 빈 땅에 금을 올린다. 볼 때 도시개발은 도시개발 사업도 같이 이루어집니다. 안에 한 주군들에서 또 있습니다. 이 크게 되면 학교 시설 확충하고 도로도 넓히고 막혀야 됩니다. 각종 어떤 도시군 계획 시설, 도시군 계획 시설 이것도 같이 설치하고 확충을 막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이런 사업도 합니다. 또 합니다. 하다 보니까요. 이 크잖아요. 제법 큰데 좀 작은 곳이 몇 개 딱딱 보입니다. 이것도 필요하다. 필요하다. 좀 작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재건축에 필요한 조그만 장소도 같이 포함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더 작은 곳이 보입니다. 더 작은 곳이 보입니다. 보입니다. 볼 때 이 사업이 뭐냐? 그런데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사업도 같이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총괄적 관리하면서 각기 사업을 하는데 보니까 다소 큰 중앙 개선 사업도 이 안에 포함이 딱 되어지고요. 재개발 사업도 여기 포함이 딱 되어지고요. 재건축도 포함이 딱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낡은 시장도 포함됐다. 시장 준비도 필요하다 합니다. 또 없는 빈 땅에 급급 올라간다. 도시 개발 사업도 필요합니다. 또 학교 등 확충이 막 필요합니다. 시설 사업도 같이 하게 됩니다. 그게 됩니다. 작은 장소가 포함이 되어서 소규모 재건축도 같이 포함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더 작은 장소가 보입니다. 가로수택 금 사업이란 규모 작은 사업도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있다. 그래서요, 촉진 사업이 아닌 것이 무엇이냐 하시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요, 전체적인 총괄적 관리하지만 개별적 사업들이 많이 뭉쳐서 이 사업을 합니다. 사업 보시면 중앙 개선 사업, 주택개발 사업들, 재건축 사업들, 시장정비 사업들, 도토개발 사업들, 도시공예 시설 사업들, 또 소규모 재건축 사업들, 또 여기 갈 것 중에서 총 8개 사업이 여기 포함됩니다. 이것도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촉진 사업이 아닌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한 개 사업이 아닙니다. 여러 개 사업을 뭉쳐서 합니다. 뭉치세요. 그래서 이 사업들 종류입니다.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 시장정비, 도시개발, 도시공예 시설 사업, 소규모 재건축, 그 다음에 가로수색에서 총 8개 사업을 뭉쳐서 같이 한 데서 왼쪽 밑에 있습니다. 다음 중에서 재정비 촉진 사업이 아닌 것이 무엇이냐 해서 이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특징이 있습니다. 공장 짓는 사업은 안 합니다. 안 해요. 그래서 혹시나 속에 산업단지라면 X입니다. X에 공장은 지을 수 없어요. 어렇지 주택, 상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공장은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보시면 전부 다 주택 중심에 짝짝짝짝이 산업단지 개발사입니다. 하면 여기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만하십시오. 산업단지 등의 공장 사업은 여기서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딱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2번입니다. 2번부터 2번. 그 위에입니다. 그 위에. 큰 박스도 보이죠. 보세요. 전체적인 장소는 촉진지구입니다. 하지만요, 요 지구 안에서 보시면 개별적 요 사업하는 단위 토지가 뭐냐 부를 때 촉진지구 안에 포함이 되는 각기 뭐냐? 재정비 촉진 구역입니다. 구역. 그래서 전체적인 지구 안에서 개별적 사업하는 요 장소, 장소 환경이 뭐냐 부를 때 촉진 구역이다. 이것들이 몇 개 뭉쳐서 지구를 만듭니다. 그래서 요 전체는 지구지만 요 개별적 사업 장소는 뭐냐? 전부 다 촉진 구역이다. 촉진 구역들이 보니까 어떤 것은 뭐 재건축을 한다. 어떤 것은 특급 재건축 이렇게 나눠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지구는 관장하고 관리하지만 개별적 사업하는 단위 토지 1블록, 2블록, 3블록에서 각기 이것이 뭐냐? 촉진 구역이고 촉진 구역 한 사업들이 뭐냐? 이런 사업들을 막 하는 것이죠. 뭉쳐서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촉진 지구 안에 촉진 구역들이 있더라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도 나옵니다. 보시고요. 다음입니다. 요즘입니다. 촉진 구역들 가운데에서 서민 지원을 위해서 다른 것보다 먼저 도와준다는 것이죠. 서민 지원을 위해서 딴 것보다 먼저 빨리 도와주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를 때 우선 사업구역이다. 이거 쓰라 이렇게 세면 보세요. 두 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촉진지구 안에서도 이 다른 구역보다 먼저 빨리 좋아주는 사업이 있다면 우선 사업구역, 서민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딴 것보다 먼저 빨리 도와주고 싶다 하면 우선 사업구역이라는 장소를 정해서 딴 것보다 먼저, 이쪽 먼저 계획을 딱 써서 먼저 공사하게 도와줍니다. 막 도와줘요. 그래서 먼저 도와준다. 서민 지원이다 하면 전부 다 우선 사업구역이라는 장소를 정해서 딴 것은 준비가 아직 덜 돼도 이거 먼저 빨리 도와주는 것도 있습니다. 역시 부를 때 우선 사업구역을 부릅니다. 스스로 이렇게 나옵니다. 나와요. 다 외워주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전체적인 촉진지구를 묶다 보니까 포함되었습니다. 이쪽을 딱 보니까 완성된 지가 5년밖에 안 됐어. 5년 전엔 새 아파트 입주가 딱 되었습니다. 이건 철거를 못해요. 못합니다. 전체적인 보면, 이쪽 보면 40년, 30년 아주 나가겠습니다. 다 묶는데, 이 묶다 보니까 포함은 되었는데, 이쪽은 딱 완성된 지가 5년밖에 안 됩니다. 이건 철거 못하죠. 그냥 끼었지만, 이쪽은 뭐냐, 그냥 간다 해서 존치한다, 존치적인 장소가 딱 보입니다. 좋습니다. 이쪽입니다. 이쪽은 딱 보니까 이것이 24년 된 아파트입니다. 이것도 철거를 못해.
저도요, 한 40년쯤 됩니다. 자, 한 40년쯤 돼야 낯을 갑니다. 그런데 이쪽은 오늘밖에 안 되었어. 이쪽은 뭐 당연히 못합니다. 24년, 이것도 처음 못해요. 이것도 처음 못합니다. 이것도 당이 존치합니다. 존치합니다. 그래서 둘 다, 보시면 적어도 30년쯤 지나야 철거합니다. 근데 이것들은 아직 철거를 못해. 그러니까 존치한다. 존치 지역이 또 나옵니다. 나와요. 나옵니다. 그런데 또 있습니다. 5년 된 거 있죠? 5년 된 것은 앞으로 40년대도 철거 못합니다. 못해. 이게 뭐냐? 존치 지역이지만 쭉, 그냥 쭉 계속 존치한다. 계속한다. 존치 관리한다. 존치 관리 어떤 구역. 이렇게도 구분합니다. 구분. 그래서 존치 지역 중에서도 이 앞으로 한 10년씩 20년 흘러도 계속 가야 될 것이 있다. 그냥 존치 관리한다. 관리 지금 관리가. 근데 이건요, 이거 딱 보세요. 이거는 딱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전체적인 사업이 끝날 때쯤 되면 요 아파트가 30만 2년 됩니다. 그러면 필요하겠다 합니다. 필요하겠다. 이건 뭐냐? 지금 당장은 처음 못하면 앞으로 조만간 필요성이 발생할 수 있겠다 하면 일단은 존치하지만 나중에 필요성이 발생한다. 존치 정비구역 이렇게 또 구분합니다. 그래요. 둘 다 일단 존치하지만 5년 된 것은 앞으로 계속 쭉 가야 됩니다. 존치 관리한다. 관리구역. 그런데요, 요것은 보니까 우리 전체적인 사업이 끝날 때쯤, 8년쯤 뒤에 딱 보니까 이것은 필요하겠다 하면 이건 존치 정비다. 정비. 존치 지역 안에서도 계속 쭉 존치하는 존치 관리 구역이 있고 또 이 안에서도요, 조만간에 필요성이 발생할 수 있다면 존치 정비 구역 이렇게 또 구분해서 결정합니다. 둘 다 존치 지역인데 지역 안에도 쭉 존치하는 존치 관리 구역이 있고 조만간에 필요성이 발생할 수 있다. 존치 정비구역 이렇게 구분해서 정한다. 이렇게 존치 지역 안에 둘 다 포함되는데 하나는 쭉 간다. 존치 관리. 조만간에 필요성이 발생할 수 있다. 존치 정비 이렇게 구분해서 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왼쪽에 있는 이 사항들이 다 시험에 나올 사항들입니다. 아시겠죠? 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왼쪽 페이지가 제일 중요한 사항입니다. 여기서 시험에 항상 잘 뜹니다.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또 뭘 보느냐 합니다. 자, 한 장을 넘지 마시고 여기 볼게요. 거위 보세요, 거위. 다시, 오른편 전류입니다, 전류. 그러면, 요 거대한 촉진지구란 요 뉴타운 사업지구를 누가 지정하느냐. 장소의 지정권자가 또 등장을 합니다. 합니다. 아주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그래서 오른편 보시면, 박스 밑에 관로 2번 있죠. 지정 신청 보이고, 또 관로 3번 밑에 1번이 보입니다. 1번. 그래서 뭐, 합쳐보면 답해봐요. 그냥 이렇게 하세요. 보십니다. 누가 있냐 합니다. 요 장소는 말입니다. 적어도 시도지사급 이상에서 지정한다가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청주 같은 대도시도 직접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시도지사 대도시가 정한다. 그래서 세종시 청주시도 다 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한다가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이렇게 합니다. 원칙인데 이렇게 합니다. 보세요. 첫 번째입니다. 신청받아서 지정을 하기도 하고 신청이 없대도 직접 지정을 할 수가 있다. 봅니다. 신청은요. 신청을 보시면 그 시도 밑에 있는 시군구청장이 신청을 통해서 시도에서 정하기도 합니다. 해요. 또 이런 신청이 없다 해도 시도지사 대도시가 직접 지정을 할 수가 있다. 필요하면 직접 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원칙은요. 원칙은 시도지사 대도시급에서 지정해서 고시를 하는데 이것이 시군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정하기도 하고 또 신청이 없다 해도 필요하면 해당 시도대가 직접 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봤다 가지고 넘어가세요. 아세요? 복잡한데 그냥 원칙은요. 시도지사 대도시가 지정하는데 이것이 시군구청장의 신청을 받거나 신청이 없다 해도 직접 정할 수 있다. 이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복잡한 과정을 볼 필요 없어요. 해서 보시고 이제 그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넘어가세요.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보다 잠시 볼게요. 잠시 앞입니다. 앞에 딱 보시면 제일 밑에 보시면 이런 거 봅니다. 요 장소를 요청해서 발표 고시합니다. 고시를 다 합니다. 고시하죠. 장소를 결정한다 했습니다. 고시합니다. 고시하면요. 요 지구 안에서입니다. 요 지구 내에서는요. 토지 이용 행위 일체 다 못한다. 금지를 가죠. 그래서 요 내에서는 이제 앞으로 이 멋진 개발 계획이 어떻게인가 거기까지 토지 이용하지 마라. 전부 다 금지합니다. 전부 다 심사 허가 다 받게 합니다. 그래서 일단 원칙은 다 금지인데 허가 받고 할 수 있다. 근데 막 그냥 원칙 금지를 딱 시켜놓습니다. 여긴요, 촉진 지구 내에서는요, 촉진 계획이 나옵니다. 곧 나요. 요 장소를 발표했으면요, 자, 재정비, 요 장소 전체 개발 계획이 나요. 개발 계획에서 재정비 촉진 계획입니다. 촉진 계획. 촉진 지구에서 개발한다 해서 촉진 계획을 세웁니다. 요 계획이 결정이 딱 되어지면 요 계획에 맞게, 여기에 맞게 토지가 이용이 됐다. 맞게 각종 어떤 건축을 해야 된다. 이깁니다. 그러니까요, 요 계획이 나오기 전까지 요 사이에 일체 토지 이용하지 마라. 라는 제안을 딱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계획이 나오면 요 계획에 맞게 공사할 것이니까 그 전에 일단 손대지 마세요. 놔두세요. 이렇게 딱 제안합니다. 제안해요. 제안합니다. 제안한다 합니다. 하니까 빨리빨리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요 촉진 경영 합니다. 촉진 경영요. 누가 계획 세웁니다. 누가 세워요? 누가 계획을요? 요 계획 보시면 누가 계획을 수립을 한다면 수립을 한다. 수립한 것을 다시 이것을 결정 신청해서 결정입니다. 결정. 결정 신청해서 결정 고시가 됩니다. 결정이 되어야, 결정이 되어야 여기 따로 뭐가 있습니다. 근데요, 장소를 결정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요 촉진 계획에 수립뿐 아니고 결정이 2년 되어도 안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요, 그 다음날, 그 다음날 되어지면요, 촉진 지구 지정했던 것이 전부 다 실효가 되어진다. 딱 나옵니다. 재밌어 보이죠? 다음 장에 첫 번째 4번 상 잘 나옵니다. 이거. 촉진 지구 지정해서 고시했는데, 2년 되어도, 촉진 계획이 결정되지 못하면, 요 2년 되는 날, 그 다음날에 촉진 지구 없는 걸로 다시 실효, 그냥 없애버립니다. 그 다음 날, 여기서, 옛날에 그 다음 날이 딱 벗으면 되거든요. 그 다음 날부터요. 그래서 4번 실효를 시험에 벌써 두 번이 나왔습니다. 근데 요 2년요. 필요할 때 1년까지 추가 한번 연장도 해볼 수 있다라는 것도 살짝 보입니다. 자, 보이시고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 다음에 통과하시고요. 큰 3번입니다. 큰 3번. 그럼 촉진 계획 수립은 누가 하냐? 계획 수립은요. 요 촉진 계획 수립 있죠. 요것은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이 라인입니다. 이쪽에서 됩니다. 촉진 계획은요, 촉진 지구 신청한 자 시군 구청장이 수립을 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또 있습니다. 직접 구역을 지정한 요 경우는 직접 시, 도지사, 대도시가 직접 계획 수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하지만 요겁니다. 결정은 보시면 시, 도지사, 대도시가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시군구청장이 신청해서 진행이 딱 되지만 이들이 계획을 세워서 신청을 할 것이고요. 이쪽은 직접 그냥 결정을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요 수립은 요 신청한 자 시군구청장이 수립해서 다시 구역 지정권자한테 다시 결정을 신청한다. 그런데 결정권자가 직접 계획을 구역 지정한 경우는 직접 계획을 수립해서 결정 확정해 버린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요 상이 있습니다. 요 상인데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그것을 그 계획이 그 3번의 1번 수립 이 내용이 바로 1번과 3번. 그래서 계획편의 수립과 3번 편이 한번 결정 편이죠. 수립과 3번 이는 결정, 수립과 결정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 1번과 3번이죠. 이 내용이 그래요. 그 문제 많지만 그냥 있습니다. 그냥 수립은 지구를 신청 통해서 정하면 신청한 자가 수립하고 또 직접 정하면 직접 계획 수립한다. 그런데 결정은 시도지사 대주가 결정한다. 이겁니다. 간단합니다. 간단해. 간단한 상입니다. 그 복잡한 상도 볼 필요 없어요. 자, 또, 그 위입니다. 관료 2번이에요. 관료 2번. 관료 보세요. 자, 총괄 계획가 보죠. 총괄 계획가 보여요. 봅니다. 총괄 계획가 보입니다. 자, 촉진 계획의 결정권자인 시, 도지, 사, 대도시는요, 이 각종 어떤 도시 설계 전문가 등을 부착해서요, 총괄 계획가를 유치합니다. 유치한다. 그래서 도시 계획 전문가 들러 해가면요, 총괄적 계획가를 유치를 딱 해가지고요, 요쪽 수립에 조정을 하게 합니다. 해요. 그래서 시, 도지, 사, 대도시는 처음부터 이 도시 계획 전문가 등을 총괄 계획가로 유치가 돼가지고요. 요 계획 수립할 때 좀 실패하지 않게 잘 하기 위해서 유치해서 요들 수립할 때 개입하게 합니다. 그래서 총괄 계획가를 유치해가지고 요 수립한 단계에서 수립을 잘 하게끔 도움을 주겠다. 한 말이 봅니다. 총괄 계획입니다. 계획가요. 자, 또 보세요. 그 밑에입니다. 그 밑에. 말고요. 오른편에 보시면 또 4번 보입니다. 4번 뭐요. 자, 보십시오. 자, 전체적인 4번요. 보세요. 전체적인 4번요. 행정청에서 총괄적인 관리를 해줍니다. 관리를 해줘요. 보세요. 오른편, 보시면, 5번 보세요. 5번. 보십니다. 전체적인 4번요. 행정청에서 관리는 해줍니다. 해줘요. 해주면요. 사업 시행은 각기 촉진 구역들별로 정해진 사업자가 시행한다. 라는 말이 그 위에 딱 보이죠. 보이죠? 사업의 시행자, 보이십니까? 291페이지에 5번의 사업 시행자, 촉진 사업은요, 촉진 구역별 각 시행자가 사업 시행한다. 이게 뭐겠습니까? 전체적인 촉진지구 전체에서 총괄적인 지위는
시군구가 합니다. 해요. 하지만요, 4번. 여기 개선사업에서 하는 요 촉지구에 있는 조합들. 요 2블록 조합, 3블록 조합, 4블록 조합, 5블록 조합, 6블록, 7블록. 다 조합이 틀립니다. 틀려. 조합이 많습니다. 여기 요 시장 정비하는 상인들이 만든 조합. 또요, 어찌 재건축하는 그 단지에서 만든 조합들이 별도로 시행합니다. 별도로 시행해. 그래서 지어지면요, 이쪽은 뭐 대우, 삼성, 현대, 앞으로 다 틀립니다. 다 틀려. 전체 뉴타운 사주기 보죠. 저 설거지 하고 있어요. 기름 뉴타운이다. 하고 가보면, 일부, 어떻구나, 삼성 아파트, 어떻구나, 대우 다 틀립니다. 각기 촉진국을 틀려도 저들 입맛대로 업자를 불러옵니다. 불러와. 그러니까요, 전체적인 지윤이 해도 촉진구역들 별로 정해진 조합들이 사업 시행합니다. 예. 그래서 요 전체적인 촉진 구역별 사업들을 시행하는데 요들 총괄적 관리하기 위해서 원래 시군구청장인가 이쪽 있죠. 요들이 다 보면 관리합니다. 관리. 그런데 힘들면요 토지공사나 또 지방공사로 하여금요 당신들이 관리라 하게 하기 위해서요 전류해봅니다. 전류에 총괄사 관리자가 나오죠. 그러니까 총괄계획가는 요 계획 수립하는 데 개입을 하게 한 것이고요 총괄사 관리자는 이 시군구청장이 해야 될 그 업무를 위임받아서 저들 사업자를 같이 감독하기 위해서 또 하나 만듭니다. 총괄 사업 관리자 보이죠? 제일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 계획입니다. 수립. 요 수립. 수립권자들이 필요하니까 계획사업입니다. 요 계획입니다. 요즘요, 요들 사업 시행자들 관리하기 위해서 총괄 사업 관리자, 총괄 사업적 관리하기 위해서 총괄 사업 관리자를 또 정합니다. 그냥. 토지공사나 지방공사로 하여금 당신네가 가서 이쪽 관리라 이렇게 정해서 이 사업을 관리하게 합니다. 알겠죠? 개별 사업은요 여기 수립한다 이 말이 필요하니까 개별 사업입니다. 요들이 앞으로 이쪽을 지휘할 것인데 개별적 사업은 각기 조합들이 한다. 이 조합들 한 사업시행을 총괄적 관리하기 위해서요 요 수립하는 그거나 수립할 단계부터 해서 초지공사 지방공사로 하여금 당신의 요 전체를 관리라 하는 의미에서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라는 말이 또 4번에 있습니다. 또 보십시오. 보시고요. 또 봅니다. 또 보세요. 보세요. 이 사업의 시행이죠. 시행. 시행은 촉진구역들별로 사업시행자 조합들이 사업을 별도로 시행합니다. 총괄적 관리만 할 뿐입니다. 할 뿐이에요. 그럼 들어가겠습니다. 요 중에서 정비사업하는 촉진구역이 딱 보입니다. 보여요. 그래서 요 중에서도 정비사업하는 요 촉진구역이 딱 보이네요. 그래서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촉진구역이 보입니다. 보이네요. 요 구역들은요, 요 원래 개별적 자기네들 조합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그런데 요 정비사업, 요 정비사업하는 촉진구역들입니다. 촉진구역들. 구역들은 말입니다. 해당 그 지역에 해당 요 구역들별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동의를 한다라고 한다라면 한다면요 시군구청장이 직접 사업을 시행해 주실 수 있습니다. 또는요 토지공사나 지방공사로 하여금 사업을 시행을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요 원래 정비사업 자기들 조합들이 하는 게 기본적인데 그들의 과반수가 한다라면 우리가 시군구청장이 또는요 토지공사나 지방공사 가서 사업을 시행을 해 줄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입니다. 요 중에서요. 서민지원사업이죠. 우선사고요. 서민지원사업입니다. 우선사고요. 서민지원사업. 우선사고죠. 우선사고요. 우선사고역입니다. 요 구역은요. 요거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시군구청장 또는요. 총괄사업관리자가 사업을 시행을 해 주어야 된다. 이 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사업구역은 요쪽에 있는 그 안에 주민들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시군구청장 또는 총괄사업관리자가 사업을 시행을 해 주어야 된다. 요 문장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정비사업은 원하면 해줄 수 있다. 우선은요 원함을 받아가지고 해 주어야 된다. 여기서 보입니다. 자, 또 있습니다. 보세요. 자, 전체적인 촉진지구에서의 촉진계획입니다. 요 계획이 결정이 딱 됐나 결정이 됐어요.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결정이 딱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요, 2년, 또 3년 남아 3년 남아요. 자, 촉진 계획이 결정이 딱 되었는데, 2년 되어도, 지금 조합을 설립을 하지 못하고, 조합 설립을 하지 못하고 있는 구역이 보인다라고 합니다. 해요. 또 있습니다. 3년 되어도, 요 조합들이 자기네들 요 구역에서의 사업 계획,
자기네들 구역, 자기네 구역별로, 자기네들 구역별로 해서 정비 사업 등의 사업 시행계, 사업 시행계가 필요한데, 요 사업 시행계 수립을 하지 못하고 있다랍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도 우리가 가서 도와주겠다. 시군구청장, 또는요, 뭐, 토지공사 등이 가서 사업을 시행을 해 주시더랍니다. 그냥 뭐, 토지공사 때문에 전부 다 보니까, 그냥 총괄사관리자, 보면 돼. 말이 틀리지만, 그냥 총괄사관리자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개까지 결정이 딱 되었는데 각기 저 구역들 몇 개 해서 이전 대여도 조합 설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는 요 3년 대여도 사업 시행 계획서를 못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도와줄 수가 있다. 도와줄 수 있다. 행정청에 가서 도와줄 수 있다. 시군구가 가서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요 파트가 시험에 나올 겁니다. 이번 시험에. 그래서 법원상 1번, 2번 예외 특례까지 딱 보십시오. 자, 6번입니다. 6번 보세요. 전체적인 지구 사업을 합니다. 큰 사업이죠. 근데요, 엄청 싸움이다, 사요. 보시면, 뭐, 이마트의 위치, 그죠? 이마트의 위치. 이마트가 여기 생긴다. 하면, 뭐, 좀 멀죠? 막 싸웁니다. 초등학교가 여기 있어. 또 여기 있습니다. 여기 막 싸웁니다. 중학교가 있어. 학교 시대가 막 싸웁니다. 자기들 단지 초품 와가지고 단지 앞에 다 있어야 돼. 서로 막 싸우거든요. 엄청 싸웁니다. 여기 구역들도 조합들이 엄청 싸웁니다. 뭐 어떤 공원의 위치, 학교 지역 엄청 싸운다. 그죠? 전체적인 조율이 필요해. 그래서 이걸 강행할 수 없으니까 조율을 위해서요. 협의입니다. 사업위에. 전체 사업협의입니다. 사업협의. 사업협의를 둔다. 합니다. 둬요. 둡니다. 이때 보시면 요 20명 범위에서 협의 둡니다. 사업협의. 사업을 보장하기 위해서. 근데요. 촉진 구역들입니다. 요 구역들이 10개 이상이 있으면 30명입니다. 이것도 시험하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체크하십시오. 그건 6번에 보시면 어제 그렇게 보시면 20명 30명 모이죠. 그 밑에 2번상입니다. 2번상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뭐 다음 장 넘어갑니다. 다음 장 넘어가시고요. 292페이지에 이제 나올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자, 292페이지 보시면 이제 8번에 2번 보세요. 8번에 2번 이것도 중요합니다. 8번에 2번 딱 볼게요. 8번에 2번은 여기입니다. 보시면 전체적인 촉진 계획은 아직까지 안 썼습니다. 계획이 안 나왔어.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와도요. 우선 사업구역. 요 우선 사업구역에 대한 구역별로, 우선 사업구역에 대한 요쪽만 계획을 먼저 세우세요. 전체적인 계획을 안 세워서 우선 사업구역만 먼저 계획을 세워서 이쪽만 먼저 빨리빨리 사업해줍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촉진 계획은 안 나와도 요 우선 사업구역에 대한 계획만 세워서 먼저 빨리빨리 사업을 시작하게 해줄 수 있다. 라는 말이 또 이번 보이죠. 그래서 우선 사업구역 특례입니다. 전체적인 촉진 계획 결정되기 전에라도 우선 사업구역에 대한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그쪽만 먼저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관료 입문에 보이죠. 보십니다. 보시고요. 3번 봅니다. 자, 이 사업을 하죠. 요 사업을 하면요. 요 지구 전체에 대해서요. 용적률이란 건축 제한. 요것을요. 대폭 완화해준다. 완화. 그죠? 풀어준다. 그러죠? 그래서 아주 건물이 더 크게 요 완화해준다. 완화. 해주죠? 그럼요. 완화된다. 완화되어서, 더 건설되는 면적입니다. 면적. 이 면적 가운데서요. 임대주택용으로 짓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있어. 이따 보시면요. 완화되어진 요 중에서 75%까지 범위에서 임대용을 짓게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보입니다. 그 말이 한 번에 있죠. 자, 또 있습니다. 임대용입니다. 임대용인데 임대용 가운데서 85 초과하는 큰 평수는 조금 제한해 준다. 이것은요 40%까지 제한할 수 있다라는 말이 보입니다. 그래서 보이죠. 그래서 그것도 딱 보십시오. 지금 50% 이하에서 대통령이 40%라고 되어 있죠. 40%입니다. 지금은요. 보시고요. 그 다음 또 있습니다. 요 지구 안에서 나오는 집들 평수를 또 제한할 수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다 안 됩니다. 딴 데 안 되고요.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입니다. 요 두 사업은요, 85 이하 주택 규모의 주택을요, 개선 사업은요, 80% 이상으로, 또 이쪽 사업은요, 60% 이상으로 하게 할 수 있다. 한번 보죠. 그래서 요 중에서도 중앙 개선 사업과 그리고 재개발 사업 요 두 사업에서는요 주택 평수를 제한할 수 있어요. 85 이하 중소형 평수를 개선 사업은 80% 이상으로 이쪽은 6% 이상으로 짓게 할 수 있다. 그것도 체크를 해두세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시험에 나올 사항입니다. 자, 그 외에도 보시면요 통과되어진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볼게요. 저기입니다. 저기 290입니다. 290페이지. 290페이지에 저 신료 밑에, 제일 위에, 신료 저 밑에 해제 전환 보입니다. 5번에. 제일 위에 신료 그 밑에 바로 해제 전환 보이죠. 요건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290페이지에 제일 위에 신료 밑에 해제 전환입니다. 요건 요 얘기입니다. 보세요.
자, 요건요, 보시면 전체적인 사업이 잘 안 되고 있다. 잘 안 되고, 응? 안 되고 있어요. 응? 안 됩니다. 그래서, 촉진 지구 지정을 딱 했는데요. 2년 되어도 촉진 계획이 이것이 결측이 안 된다. 자, 그럴 때가 그 다음날 보시면 지구 지정이, 이것이 실현된다. 이제 본 적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구 지정 했는데, 촉진 계획이 이전 되어도 결정이 안 되면 그 다음날 바로 치료 처리합니다. 해요. 또 있습니다. 이거 말고 또 있습니다. 요 경우 아니랄지라도요. 하는 상황입니다. 추진상을 봐서 영 안 되겠다 싶으면요. 여기에 안 걸려도 해제입니다. 해제. 전체적으로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추진상 봐서 영 안 되겠다 싶으면 전체를 해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요 사업 지연 시료 이거 말고 거기에 실료 말고 또 밑에 보시면 5번입니다. 추진 상황을 봐서 형편이 없다 싶으면 해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제한다 할지라도요. 그 중에서 잘 되는 구역은 그냥 가게 해줍니다. 해줘요. 이게 나옵니다. 보세요. 전체적인 지원 해제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니언 보세요. 니언 보시면 여기 촉진 구역들 가운데서 주합 슬립에 동의한 자들 2분의 1, 3분의 2 또는요 전체 소작 가반수가 원한다면 전체적인 뉴타운 사업 지원은 깨지만 당신들 촉진 구역은 그냥 계속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뉴타운 사업 지원은 해제를 한다 할지라도 잘 되고 있는 몇 개 구역들은요 그냥 당신들 개별적 사업으로 가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 가시기 위해서요 요쪽에 조합설비 동의한 자 2분의 1, 3분의 2 또는요 가반수가 원하면 당신들 하는 그 사업 딱만 하세요. 이렇게 하게 할 수 있단 말이 그 밑에 있습니다. 이연편에 있죠. 이것도 보십시오.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 풀겠습니다. 문제 보세요. 답은 않고 나올 문제만 보겠습니다. 해서 보십니다. 294페이지의 1번 문제 용어정의 항상 중요하죠. 보겠습니다. 용어정의입니다. 그래서 용어정의 올라가서 틀리면서 무엇이냐 이렇게 보네요. 보시면 1번 촉진 지구예요. 이죠? 광역적으로 크게 한다는 의미죠. 1번 맞습니다. 2번은요 촉진 구역 하면 촉진 지구 안에서도 개발적 사업하는 단위 토지 구역을 말합니다. 2번 점도 맞네요. 3번입니다. 역세권 뜨면 고밀 복합형이죠. 중심지역은 상업지역, 공업지역 나와야 됩니다. 3번 점은 X 되겠습니다. 되고요. 5번입니다. 우수사고요. 촉진 구역 중에서도 어떤 사업의 활성화와 소형 주공 확산화, 주민 이주 대책 지원 등을 위해서 다른 것보다 우선적으로 개발한다면 우수사고역입니다. 그래서 5번 또 다 요거 좀 보십시오. 다 나왔던 문제들입니다. 2번입니다. 다음 촉진 사업에 해당이 않는 것이 무엇이냐? 주관 개선 포함되겠죠. 근데 산업 단지 나면 안 되겠죠? 2번 X 해봐라. 시설 개발 사업들 다 포함되고 시장 경제 사업 포함됩니다. 2번 더 보시고요. 자, 오른편입니다. 어찌 오른편에 보시면요. 3번에서 한번 촉진지구 지정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오른 것은 무엇이 아닙니다. 시군구청장은요, 촉진지구 지정 신청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을 시도지사한테 하겠죠. 신청을요. 1번 X네요. 1번. 시군구는 시도한테 지구 지정 신청합니다. 그래서 1번 X입니다. 이거 보시면요. 지구 지정할 때 보시면 뭐 이렇게 그 14일 이상 공람한다는 말이 있긴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X입니다. X. 4번입니다. 지구 면적이죠. 보시면 중심적, 그, 주거지역 50만, 맞습니다. 중심지역 20만, 맞습니다. 근데 고밀은 10만이죠, 10만. 그래서 3번도 X네요. X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장은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거 촉진 지구 지정할 때 도시 계획이 심의가 필요한데, 보다 더 큰 도시 재정이 유능했다. 그러면 그 재정이 유능해 심의겠지만, 이 작은 계획 심의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4번이면 맞습니다. 맞아요. 맞고요. 5번입니다. 촉진 지구 지정한 날부터 1년 아니죠? 2년. 될 때까지 촉진 계획이 결정 안 되면 그 다음날 효력 상실이죠. 그래서 5번 질문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요, 보시면 답은이지만 실제 여기서는 거의 1번하고 3번하고 5번만 문장을 꼭 보십시오.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요, 보실 만한 것이 4번 문제인데요. 4번 문제. 일단 1번입니다. 고밀 복합형은요, 역세권에서 500m 위치하죠. 500m 위치한다. 딱 보시고요. 그 다음에 2번 질문 보시면, 촉진 지구를 지정하면, 그때부터 촉진 계획이 결정될 때까지 안에서 토지 개발을 할 수 없다 했었죠. 2번 질문 맞습니다. 맞아요. 보시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촉진 계획이 결정이 딱 되어지면요. 촉진 계획에 맞게 건축해야 됩니다. 3번 질문도 맞습니다. 맞고요. 4번 보시면, 시, 도지사 등은요, 추진사항을 봐서 촉진 지구를 해제할 수 있다죠. 하얀 단위죠. 했었네요. 그래서 필요할 때 해제를 할 수 있답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업무적 해제가 아니죠. 그래서 4번 했었네요.
자, 어버신 해제를 한다 할지라도 할지라도 주요 안에서 각기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들의 2분의 1, 3분의 2 또는 과반수가 원하면 개별적 사업으로 각하게 된다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어버님은 맞습니다. 맞아요. 예,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입니다. 촉진 계획서면 틀려서 무엇이냐, 맞습니다. 일단 1번. 시, 도지 사는요, 지가 직접 결정을 전부 다 합니다. 국장한테 신청하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5번 점은 1번 X입니다. 보시고요. 2번입니다. 보시면. 자, 그, X고요. 2번 또 시도가 직접 시험, 직접 계획을 수립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번도 맞네요. 맞고요. 3번입니다. 시, 도지사 등은요, 전체 계획 수립에 조정기 위해서 총괄 계획을 추가할 수 있다 했습니다. 3번이면 또 맞는 편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4번입니다. 촉진 결정은 시, 도지사급에서 한다 했습니다. 4번 질문 또 맞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또 5번입니다. 시, 도지사 대도시는 촉진을 결정하면 그 사실을 고시할 것이고, 요 사실을요, 국장한테 보고는 한다랍니다. 한다. 그래서 5번 또 맞다 이렇게 또 아십시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요 편은 통과를 하겠습니다. 통과하시고요. 다음 편입니다. 다음 편에 7번 문제, 요것도, 통과를 하지 말고요. 봅니다. 1번 볼게요. 우선사업구역은요, 우선사업구역은 보세요. 오른쪽에서 뭐지? 7번 문제. 자, 토지 등 소장의 3분의 1 아닙니다. 과반수 이상의 동의받아서 시군구청이 직접 사업을 시행을 하였다 했습니다. 1번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사업구역은 과반수의 동의받아서 시군구청장 또는 총괄사업자를 직접 사업 직접 할 수 있다. 하였다. 법무상 맞지만, 이때 과반수, 1번 했습니다. 나입니다. 촉진구역이 10군데 이상이면 협의회 인수가 30명이네요. 30명. 원래 20명인데 촉진구역이 10군데 이상이면 30명이라고 했습니다. 2번 X네요.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지문 보시면 통과하셔도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을 거 통과하고요. 4번입니다. 총괄 계획 수립권자는요, 수립 단계부터 토지공사 등으로 관리자 진행할 수 있다. 4번 지문은 맞습니다. 4번이 맞네요. 총괄 계획 수립권자가 토지공사 등으로 총괄사 관리자 진행할 수 있다. 4번이 맞습니다. 맞아요. 5번 지문 또 통과하세요. 통과하시고 이제 그 1, 2, 3, 4번을 보십니다. 그 다음에 밑에 문제를 보시면요. 8번 문제는 필요 없습니다. 통과하시고요. 오른편 갑니다. 오른편 가세요. 9번. 거기 가십니다. 9번 문제가 이제 시험에 나올 거 아니에요. 선생님께서 무엇이냐? 묻습니다. 1번. 촉진 4번요. 촉진 구역들별로 사업자가 시행한다 했습니다. 맞습니다. 2번 보시면 정비사업은 과반수의 동의가 있으면 시군구청장 등이 직접 시행하거나 토지공사 등이 시행을 할 수 있다. 맞죠? 맞습니다. 가반사고에면 해줄 수 있다 있죠. 해줄 수 있다. 3번입니다. 자, 우선사고에는요, 가반세 동의 받아서 시군구청장 직접 사업을 시행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여야죠. 그래서 3번 했습니다. 우선사고에는 가반수의 동의 받아가지고 사업을 시행을 해주어야 된다 했습니다. 해줘야 된다. 그래서 3번 질문 X입니다. 보시고요. 4번 질문 했고요. 5번 질문 보시면 4배비에 또 했습니다. 그래서 19번 문제 잘 봐주세요. 자,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10번. 틀려서 무엇이냐랍니다. 1번. 자, 10번, 1번은 통과하시고요. 2번 보십니다. 2번 잘 보세요. 촉진 계획을 결정 고시했는데 3년 되어도 조합설명 아니죠. 촉진 계획이 결정이 되었는데 2년 되어도 조합설명 신청 안 하거나 또 3년 되어도 사업시간 신청 안 할 때 이때 시군구청이 사업을 시행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번 좀 X는 바뀌었습니다. 2번만 또 아차가십시오. 2번이 중요한 문장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요. 4번입니다. 4번. 시군구청장은 촉진구 전체에 대한 계획 결정하기 전이라도 우선사업구역만 먼저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그 4번 좀 했습니다. 또 5번 또 같이 보십시오. 그래서 4번, 5번 꼭 보십시오. 보시고요. 그 다음에 7번입니다. 통해서 무엇이냐? 묻습니다. 자, 촉진사업에서의 주거전용 면적의 85 이하 그 비율이 개선사업은요, 80% 이상이다. 1 맞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사업은 60% 이상이다. 맞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상도요. 요 촉진사업을 할 때는요, 과밀 부담금 부담이 안다는 말도 있습니다. 혜택을 줍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4번이 X네요. 증가되는 용적률의 75%까지 임대주택 할 수 있죠. 그래서 50%가 아닙니다. 4번 점은 X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어서 인수할 때요. 보시면 밑에 5번처럼요. 건축비는 주고 토지 지분권은 기부채납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수를 받아서 지역에 임대로 쓰겠다. 이 의미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나온 사항인데 그만 했던 사항들에서 하나 나올 겁니다. 자, 이제 소방법이죠. 잠시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